every time, every day, and away, acid. Every time, every day, and away, acid. Every time, acid, and away, acid. 기대가 돼요.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의 주역인 세 사람에 대한 응원 또한 잊지 않았다. 그냥 기대돼요. 열심히 볼게요.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. 드디어 시작된 세 사람의 컬렉션. 쉐입 자체가 엘레강스하잖아요. 약간은 오피스적이지만 이제 그 엘레강스한 가방과 매치가 되게끔 이거 주름도 넣고 약간 드레이퍼리하게 표현을 했거든요. 이 파워숄더가 아무래도 제 기억에 남고 되게 과하지 않게 제 스타일대로 그냥 살짝 포인트 주는 식으로 해서 심플하게 만들었고요. 스타일을 활용한 굉장히 섹시미를 부각한 그런 글래머를 하고 싶었어요. 형태감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서 어울렸던 것 같고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풍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디자인 포인트를 중은 쉐입이었거든요. 쉐입과 브랜드 로고를 나타내는 방법. 가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올 블랙 컬러와 노출과 동시에 시티 룩을 편안하게 연출하고 싶었고요. 첫 번째 룩에서는 약간 매트하게 갔고요. 두 번째 룩에서는 룩을 샤이나게 하고 매트한 가방을 돋보이게 했죠. 컬렉션이 끝난 후 배우 한고은이 이들의 가방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찾았다.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제 영상 디자인 전공했잖아요. 네,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도 많고 되게 재밌어요. 저도 그들이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 할 때는 했었거든요. 전 맨 마지막 게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.
마지막 두 개. 좀 빅백 같은 거. 예, 네. 제가 너무 팬이어서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디자인 많이 부탁드리고요. 멋진 디자이너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